깨알같이 서 지난 있고. 2003년 이렇게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물건이 나타났다. 이거 뭐 또 매달려 있고. 유물의 정체는 휴대용 해시계. 오늘날의 시계 못지않게 정확한 시간을 자랑했던 이 해시계는 놀라운 감정가로 또 한 번 시선을 사로잡았다. 감정가가 나올까요?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올라왔습니다. 조선 후기에 사용됐던 휴대용 해시계. 그 시작은 세종 때 만들어진 앙부일구에서 비롯됐다. 세종은 조선의 과학문화에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.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격루.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파악하던 독창적인 천문시계 혼천이도 제작됐다. 지편전을 중심으로 한 성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. 과학, 농업, 의학 등 전 분야에 걸쳐 편찬된 전문서적만 50여 종. 나라의 기틀이 완성돼갔다. 세종의 인재 경영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. 네, 그 결과물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. 우리 앞에 이 해시계, 휴대용 해시계가 놓여져 있는데요. 아까 그 진품 명품에서 3억 원에 낙찰됐죠. 예. 그러면 이것은? 아니, 이건 아니죠. 아니겠죠. 예, 이건 예. 아니죠. 그럼 한 손으로 들어야 되겠네요. 여기 보시면 요 세로선은 시간을 가리키고 여기 보면 가로선하고 이렇게 그 그림자가 비칠 때 일치하는 그 선을 따라가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절기를 표시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네, 하지 소서. 네. 그래서 요 지금 우리 현재의 시간하고 약 30분 차이가 나요. 아 그렇습니까? 네,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그 표준 그 자오선으로 하는 게 동경 135도잖아요. 근데 실제 우리나라 중앙을 지나가는 그 선은 127도 5분이거든요.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예, 한 거니까. 127도 그렇죠? 5분이 차이 나고 이게 시간으로 치면 30분 차가 네. 납니다.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한 거죠. 실제 해시계에서 보는 예. 시간이 더 정확한 거 연초에 사주보로 댕기잖아요. 예. 거기에 왜 그 생시를 묻는단 말이에요. 거기서 30분씩 오차가 나는 거예요. 이제까지는 거의 모든 뭐 발명품이라든가 뭐 농업책이라든가 의학책 다 이게 중국 거를 주로 이제 그 수용해가지고 하던 단계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 문제만 해도 이제 중국에서 관측하는 그런 그 시간하고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죠.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것에 맞는 다양한 발명품으로 이어진 거예요. 여기에 좀 과학자면 생각나는 분 또 있죠? 야, 예, 세종 시절의 네. 과학자 서영실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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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물시계 자격루가 사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흥미가 많이 가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죠. 네.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면 저렇게 물이 떨어져 정확한 물 양으로 밑에 구슬을 굴려서 시간을 알리는 이제 종과 북을 치는데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인형들이 자동으로 놀랍네. 예, 소리를 내서 시간을 와. 알려준다고 합니다. 정말 정확하게 시간이 맞는다고 해요. 아. 그러니까 600여 년 전에 저런 완벽한 자동으로 네. 움직이는 장치라기보다는 장비에 가깝네요. 예, 굉장히 거대한 기계죠, 기계. 이 당시에 이런 발명품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요? 자격루같이 자동 시보장치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중국과 이슬람권. 이슬람권은 서유럽보다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 있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고요. 그럼 조선은 거기에 맞먹는 수준의 이제 과학문명을 자랑한 거죠. 특히 인쇄술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직지심 최효절 같은 경우는 인쇄술을 이제 그 금속 활자본을 낼 정도죠. 예. 사실 세종 시대에 이제 갑인자라든가 개미자 같은 여러 가지 활자를 개량하거든요. 근데 이제 서양은 1450년 정도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인쇄술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인쇄술의 문화에 관해서는 200년 이상 앞선 거고. 혼천의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왜 그 또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같은 데서 그 전시를 요청해 오기도 했다고 그래요. 예, 예. 세계 과학 기술계가 인정하는 과학사적인 업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.